오버나잇 승부로 가보도록 하죠. 월요 팀들 성적표 봐야죠. 자, 박창현 연구원이 오디텍을 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디텍은 오늘 어떤가요? 약보합입니다. 강한 탄력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대투증권 도공룡 지점 최지훈 연구원이 한국사이버결제는 네, 오늘 2.47%의 조정입니다. 자, 월요 팀은 그냥 그런 성적이군요. 대부분 다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개별주를 보시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이 좀 많이 주목을 못 받고 거래소만 등락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 팀들 연결합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오기철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을 겨냥한 수요를 겨냥한 오버나잇 승부주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뭐 내수주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별해 봤습니다. 아, 농심에 이어서 일단은 국내 2위 라면 회사인데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짬뽕 등 라면 전문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 라면 2, 3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전년대 독자적으로 라면 가격 인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올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월 달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눈에 띄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일단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올해 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년도 매출 3,200억이 영업이익 90억 정도였다면 올해는 매출 3,500억에 영업이익이 약 250억 정도로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영업 마진이 회복이 되면서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나잇 승부조 첫 번째 기업 오기철 차장의 삼양식품 먼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입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정용현 연구원이 네, 연결돼 있습니다. 정용현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수요일을 겨냥한 종목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한 식자재 유통과 급식, 도소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상당한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부진과 유통 부문의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컸고요. 물류센터 등의 초기 투자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측면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B2B 식자재 유통 시장의 시장 규모가 현재 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업형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와 같이 기업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사 매출 성장은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 쪽에서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 가시화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유통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 급식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주, 해외 쪽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도세는 있지만 그 물량은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18,000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용현 연구원도 오늘은 두 전문가 모두 식음료 쪽을 보고 계시군요. 네, 정용현 연구원은 현대그린푸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